아, 오늘도 출첵을 했습니다. 골방지기 이문재입니다. 아, 그런데 사실 오늘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에게 연예인 횟레터를 보냈더라고요. 연예인 횟레터. 아, 현재 오빠. 갑작스러운 편지에 당황스러워 하시진 않을지 걱정이 되네요.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뻔하죠. 제가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뭔데 뭔데 설레이는 마음으로 뭐. 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아. 안녕히 가세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다. 알았어. 알았어. 더 이상 읽어보지 않아도 당신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내가. 난감합니다. 난감해.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어, 아이고. 오픈 더 도어. 웰컴 투 골방지기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편장보험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이문재라고 합니다. 헐. 앉으시죠. 앉으시죠. 아이고. 아이고 또 영화관에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 헐 잘생기셨는데. 감정이 너무 없으시다. 어, 여기 왔습니다. 야. 저희는 커피 건배를 하거든요.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과에 근무하는 편장범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서에 있는 겁니까? 예. 소상공인들이 창업하면서 또 성장하고 또 재기까지 재기의 과정까지 지원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사실 오늘 저한테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자, 일단은 한번 먼저 읽어 보시면은 딱 한번 읽어보시죠. 느낌, 이 글의 느낌 한번 딱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한, 또 저 같은 혹시 다른 미래를 또 꿈꾸는 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있을지 좀 궁금해요. 창업 실패율이 높은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이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인사할 때 창업 이렇게 합니까? 사관학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 제한 이런 건 없겠네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신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면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 총 1378명의 교육생이 입교를 했었고요. 최종으로 969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못한 학생들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도 포기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불성실한 교육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평가를 해서 탈락자도 발생을 합니다. 졸업생 중 약 68%가 와우. 창업에 성공하고 있고요. 졸업생들 월 평균 매출액은 1,005만 원 정도를 달성을 하고 있는데요. 1,005만 원은 일반 소상공인들 월 평균 매출액의 10.2% 이상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시스템이 학교랑 비슷하네요. MT도 갑니까? 그러면은요, 현재 지금 다른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이미 창업하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안 되고요.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지원 대상이 되실 수 없습니다. 아, 중요한 거네요. 자, 여기에 제일 처음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서 선발이 딱 됐습니다. 그럼 됐다! 내가 선발됐다! 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크게 3단계로 지원이 되는데요. 제일 먼저 1단계는 약 한 달 동안 150시간의 이론 교육을 받게 되고요. 헐. 아, 벌써 힘들다. 예. 150시간의 예. 이론 교육이라는 순간 벌써 힘드네요. 이론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두 번째 단계로 체험점포 교육을 받게 되고요. 체험점포는 약 4개월 동안 실제로
체험점포에서 판매 활동이나 영업 활동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우수 교육생을 선발을 해서 그중에 우수 교육생을 선발을 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단계가 있습니다. 사모님, 그러면은 이론 수업이 끝난 후에 점포 경영 수업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이론 교육을 마친 후에는 꿈이름이라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교육생들은 체험 점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하면서 창업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교육이 끝난 후에 사관학교 졸업해서 이제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학교 졸업해서 성공 사례들을 많이 들으면 마음이 좀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지금은 사관학교를 졸업하셔서 네. 대표님이시고요. 친환경 사업으로 저온에서 추출한 참기름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농부창고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데요. 우수 졸업생으로 선발이 되셔서 사업화 지원금을 받으셨고요. 그 사업화 지원금이 창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십니다. 연매출 한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 많이 뿌듯하죠. 이 창업사관학교의 전반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은 올바른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창업에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기 아까 우리가 편지를 읽어봤던 이분인데 이분은 꼭 한번 우리 사모관님께서 연락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줘서 학교에 학생으로 한번 들어와서 예. 정말 잘하는지 꼭 지켜봐 주시고 우수 학생을 꼭 뽑아주세요. 예. 그 창업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연락드려서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시다시피 창업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창업 이전에 동일한 업종에서 먼저 창업하신 분들을 찾아서 멘토로 삼으시고요. 그 멘토들을 통해서 창업의 어려움에 대한 많은 조언을 구하시면 창업의 어려움이 많이 극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